제1회 대한민국 극진의 밤. 남극 과학기지에서 생애 한 시절을 보낸 특별한 사람들의 날입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갑자기 한 남성이 손을 번쩍 들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들고 느닷없는 말을 시작합니다. 네가 극지에서 근무하는 동안 아버지도 근무를 한 거를 토대로 해서 제안구 대장님이나 다른 대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원으로 근무하다가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바라고. 영상 편지라도 녹음하는 것 같지만 정유철 씨는 사실 화상 통화 중입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다른 분들에게 패기치지 않고 29차 전자통신대원으로서 맡은 바 성실히 월동생활 잘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건강하게 돌아가서 1년 동안 부모님께 못한 효도도 많이 하고 장난 노릇도 더 잘할게요. 아버지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해 아버지. 네. 화상통화의 대상은 다름 아닌 아들. 희철 씨의 아들 재호 씨는 우리나라 최초의 남극 부자 월동대원입니다. 부자 월동대원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몇 없는 특별한 사례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이어서 2대가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근무를 마치고 돌아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들 사랑한다. 말 그대로 동토의 왕국 남극. 우리나라는 지난 88년 남극의 세종기지를 준공하고 첫 발을 내딛은 이후 아시아 최초 여성 월동 대장을 배출하는 등 남극 극지 연구에 많은 발자국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과 우리 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이 시점에서 많은 좋은 의견과 여러분들의 그 관심이 모아지는 그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최소 1년은 세상과 철저히 단절된 채 영하 수십 도까지 떨어지는 남극에서 작게는 대한민국을, 크게는 인류를 위해 일하는 극지인. 한 명 한 명이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자산입니다. 우리도 긴 호흡을 가지고 힘을 한데 모아 미래 극지 시대를 철저히 준비해 나갑시다. 오늘 대한민국 극지인의 밤이 극지 강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각오를 새롭게 하고 하나가 되는 새로운 장을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남극 조약 가입 30주년을 맞아 극지인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2 휴대빙 연구선 건조를 추진하는 등 남극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환경TV 뉴스 박혜정입니다.